아,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설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이제 한국에 거주한 지는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제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음식이 좀 유행하고 있을 때 한국 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제가 중국에서 음식점을 해보면은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 중국에 가서 한국 음식점을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이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좀 좋지 않은 이런 결과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애터미는 이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다시 펼쳐나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사촌 언니이자 이제 저희 직속 스폰서이죠. 선연아 샤론 로즈 마스터님을 통해서 이제 애터미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애터미를 만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뭐몇 번의 거절, 몇년 동안 뭐 거절을 했다 이런 뭐 극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단한 번의 한 통화에 한 번의 전화로 그럼 나도 할게라고 해서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폰서 연결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되어서 그 인연이 저랑 애터미를 이렇게 맺어줘서 제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았던 애터미 사업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제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그 강의를 위해서 센터를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그 무더웠던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죠. 이제 가을은 참 많은 수식어를 가진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말만 살찌면 참 좋을 텐데. 말도 찌고 나도 찌는 그런 슬픈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이야기는 청고마비의 계절에도 다이어트는 계속돼야 된다입니다. 한국의 계절 중에 가을은요, 사람이 거주하기 참 기후적으로도 가장 편안한 이제 계절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확의 계절이라서 먹을거리도 참 풍부하고요. 가을은 또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제 우리 몸이 추운 겨울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지방을 축적을 하는 계절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몸이 이제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다이어트가 꼭 여자들이 평생 숙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도 이제 똑같이 평생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항상 이제 날씬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였어요. 항상 참 복스럽다, 뭐 통통하다, 귀엽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서요. 청소년 시기 10대 후반부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뭐 맹목적으로 굶어도 봤었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식욕억제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이제 정보가 없고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맹목적으로 다이어트만 하다 보니까 항상 다이어트와 요요를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몸도 더 이상 살이 잘안 빠지고 쉽게 찌는 이런 이제 체질로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다이어트는 꼭 정확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애터미의 제품들로 이제 저만의 다이어트 패키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제일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제 체지방 감소입니다. 단순히 감량이 목적이지 않고요. 체지방 감소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무게의 근육과 지방의 이제 부피의 차이입니다. 똑같 이 몸에서 요만큼만 이제 근육이 빠진 거랑 이만큼만 지방이 빠진 이제 부피 눈바디가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이거는 이제 확실히 다르겠죠? 좀더 직관적인 사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오른쪽하고 왼쪽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훨씬 이제 이제 몸무게는 적게 나가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눈에 보이기에는 왼쪽 사진이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이제 체지방의 분포도 때문에 이제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감량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이제 체지방 감소에 목적을 두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애터미에는 어떤 제품들이 우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까요? 바로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너무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다이어트에는. 애플페논이라는 것은요, 이제 야생 풋사과로부터 이제 채취해낸 폴리페놀과 같은 이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젤리 형태로 만들어낸 이제 신소재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이제 애플페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기를 거쳐서 이제 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합니다. 이때 애플페논이 우리 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이 효소의 그 분비를 이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를 하지 않고 이제 체외로 배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애플페논이 이제 하루 권장 이제 그 섭취량이 600mg인데요. 이거를 12주 동안 꾸준히 하루에 600mg씩 섭취를 한 결과 체중 포함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그리고 BMI 지수가 체지방 지수죠. 복부 내장 지방 면적도 감소되었고요. 총 복부 지방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섭취를 중단을 했을 때도 이제 그냥 유지가 아니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섭취를 중단했을 때도 이제 요요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페논 하면은 여기 다 사과가 파란색으로 보여서 오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시중에 마트에 가서 보이는 그 파란색 사과는 아오리 사과예요. 이거는 다 완전히 숙성이 된 다 익은 사과예요. 근데 이 사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크기가 겨우 골프공만 하고요. 3에서 4cm 정도로 덜 자란 이 사과를 우리가 풋사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사과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덜 자란 사과에는 일반 사과보다 이제 폴리페놀 양이 아까 풋사과에 그 들어있는 애플페논이 폴리페놀이라고 했잖아요. 이 양이 무려 일반 사과보다 10배 이상 더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덜 익은 사과를 먹어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먹게 되면은 신맛과 같이 이제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떫은 맛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탄닌이라는 이 성분이 또 우리 그 체지방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크기나 이제 무게를 아주 되게 기준을 높게 두고 이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이제 풋사과에는 폴리페놀 성분뿐만 아니라 플로리진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로리진 성분은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그래서 중년의 여성분들, 갱년기의 어머니들한테 살이 좀 잘 안 빠지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런 분들한테 권장을 해도 굉장히 좋은 이제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아까 폴리페놀이 이제 항산화 효과를 본다고 하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각종 뭐 노화를 촉진을 하고요, 독소를 유발을 하고, 암이나 뭐 당뇨 이런 위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몸의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 정보 한번 볼게요. 한 박스에 28포고요. 2주분이고요. 가격은 24,800원에 11,000PB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중요한 거는 체지방량 감소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증가도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기초 대사량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 몸이 이제 소모하는 에너지, 칼로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초 대사량이 증가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태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량을 섭취를 한다고 해도 음식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뭐 덜 살이 찌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근육량이 높아지면은 기초 대사량은 높아집니다. 우리 근육이 태우는 에너지는 지방이 태우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증가가 되면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제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은요. 오메가3 제품인데요. 오메가3 제품은 우리 그 적혈구 세포가 우리 혈관 속을 유영을 하는 속도와 량을 이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육 조직에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시켜주고요. 단백질 합성을 더 증가를 시켜서
근육 성장과 근육 활성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썼다거나 좀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통을 겪으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근육은 미세한 상처가 나고 이게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오메가3에 있는 이제 항염증 효과가 우리의 관절과 근육의 염증과 피로도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이 가져다 주는 피로와 불쾌감을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주의 한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비만인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똑같은 음식, 똑같은 식사, 똑같은 양의 운동을 시키고 한쪽에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를 하게 했고요. 한쪽에는 섭취를 안 하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꾸준히 섭취를 한 그쪽 그룹이 평균 2kg 정도 그 체중이 감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섭취를 하지 않은 그 그룹은 감량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확실히 지방 이제 운반하는 효소의 촉진을 이제 증가를 시키고요.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공급을 시켜서 지방 대사를 증가를 시키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메가3 하면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동물성 오메가3죠. 이제 어류나 어패류에서 채취를 해낸 EPA, DHA가 풍부한 이제 동물성 오메가3가 있고요. 하나는 들깨나 아마씨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ALA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이제 오메가3 두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물성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식물성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나머지 잉여된 에너지원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돼서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게 돼서 우리가 오메가3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오메가3를 섭취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에도 이제 식물성 오메가3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식물성 오메가3인데도 불구하고 해조류에서 채취해낸 것이기 때문에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오메가3의 그 어취 냄새가 너무 싫다. 아니면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일반 오메가3는 먹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혈류량을 좀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같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이사와 이제 상의 후에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에는 오메가3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아까 얘기 드렸던 조류 오메가3, 그리고 알래스카 E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 오메가3가 있는데요. 가격도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호에 맞게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비타민 B는 다이어트 비타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비타민 B는 효능은 A라는 물질을 B라는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를 하는 당질,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저가구 세포, 조혈모 세포, 호모시스테인을 적혈구, 백혈구, 메티오닌 등과 같이 이제 성숙한 세포로 이제 전환을 해주고요. 그런데 비타민 B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해야지 몸에서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비타민 B군 8가지를 골고루 드셔야 돼요. 이거 어느 한 가지를 적게 드셨다거나 단독으로 드셨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꼭 골고루 다 드셔야 합니다.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에는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그리고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등이 8가지가 이제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권장량보다 더 드셔도 몸에서 활용할 거는 활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타민 B1, B2, 그리고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나 우리가 체내 흡수 체내에 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을 대사를 하고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데 쓰는 영양소이고요. 비타민 엽산하고 엽산과 비타민 B 12 그리고 비타민 B6는요. 우리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포를 정상 세포로 돌려주는 데 쓰는 이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들 비타민 B 이제 이렇게 그 영양소들은요. 보통 보면은 고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육류나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은 버섯이나 이제 과일에도 들어 있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 있어서 고기를 좀 안 드시거나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는 꼭 이렇게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비타민 B의 가격은요. 26,000원이고요. 12,000PB를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 파인자임 효소입니다. 이거는 소화 효소로 이제 구성된 제품인데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제품입니다. 특별히 이제 파인자임은 그 중에 소화 효소들로만 구성된 효소입니다. 원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제품인데 요즘 리뉴얼 되면서 구매하기조차 힘든 그런 제품이 되었죠. 기존에는 9종의 효소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11종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세 가지 조효소가 부원료로 들어갔고요. 똑같이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이 들어가서 이제 맛은 파인애플 그 맛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역가 수치라고 보시면은 보상된 역가 수치라고 나왔는데요. 역가 수치는 바로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활동을 하는 이 그 수치와 활성도와 이제 그 우리가 몸에 필요한 그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포 2g 기준에 우리 몸에 하루 동안 필요한 이 효소 역가 수치가 전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11종의 이제 그 효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효소들을 하나씩 보면은 아밀라아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우리 타액에 함유되어 있는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런 소화 효소이고요.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셀룰라아제는 셀룰로스라고 식이섬유 우리가 보면은 샐러리나 보면은 굉장히 질긴 그런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섬유를 분해를 하는 이제 효소이고요. 락티아제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제 라떼를 드셨거나 아니면은 우유를 드셨는데 속이 부글거린다거나 설사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이 락타아제라는 이 그 효소가 몸에 적거나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브로멜라닌이라는 효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인애플에서 함유되어 있는 효소인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빨간 고기 있죠. 그 고기의 근육질에 있는 섬유, 그 고기의 섬유를 이제 끊어내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하는 분해를 하는 그런 효소이고요. 인베르타제는 설탕 단당류를 효소 그 분해를 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시다아제는 갈락토스를 분해를 하는데요. 이 갈락토스가 뭐냐면은 사실 이것도 유당이에요. 이 유당이 유당을 가수 분해를 하면은요 설탕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당 분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갈락토스도 굉장히 분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소화가 어려운 그런 이제 설탕 중에 한 종류입니다. 기존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9가지 효소가 있었다면은요 지금은 펙티나제하고 파파인 이제 효소가 더 들어갔는데요.
펙티나제는 펙틴, 식이섬유, 과일 중에 함유된 식이섬유인데요. 우리가 잼을 만들 때 이제 과일을 끓이게 되면은, 끓이고 식히게 되면은, 굉장히 뜨게 되면 푸딩처럼 그렇게 그런 이제 질감이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바로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파이는 똑같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 이제 파파야에서 추출된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조효소 비타민 B군이 3종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원료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조효소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결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조효소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효소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도 이제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1, B5, B7, 비오틴 등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관여를 하는 비타민 B들로만 이제 조효소가 구성이 되어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효소는요, 우리 나이가 들매 따라서 슬프게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효소가 우리 몸에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특별히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를 하고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 뱃속에서 이제 분해가 되질 않고 부패가 되겠죠. 부패가 되면은 우리 장 속에 있는 이제 미생물 환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몸 속에 있는 그런 밸런스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몸에 예전에 그런 할머니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이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 사실 나이 어렸을 때나 어릴 때나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효소들이 몸에서 잘 분비가 되고 결합이 잘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매 따라서 이게 떨어지거나 적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먹는 식습관이 건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그 11종의 그 소화효소들이 다 골고루 분비가 되거나 결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소화를 잘 시키고 어떤 음식들은 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똑같이 이제 장내 이제 미생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다이어트도 잘 되고요. 살도 잘 빠지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익히 들었던, 몇 년 전부터 익히 들었던 뚱보균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사실 그것도 장내 유해균이 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속에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소화계통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드셔도 잘 살이 안 찌시거나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유해균이 훨씬 더 많게 되면은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 제품들을 꼭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듯이 저는 아직도 다이어트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훨씬 이제 예쁜 모습으로 오늘의 이 내용들을 전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기 전에 최절정인 몸무게보다는 지금 한 5kg 정도 이제 빠진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진행 중이고요. 다음에는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